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나와야죠. 네. 어제 오늘 뭐 하락의 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코스피도 코스닥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.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요. 오늘은 그중에서 좀 내려가는 쉬어가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쉬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네. 주도 테마가 자동차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흐름인데 자동차가 또 이끌어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두 섹터 중에 한 섹터만이라도 올라와 준다면 저는 충분히 지수가 지금 위치는 방어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 만약에 내일도 네.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럼 이제 보지 말아야 되나요? 아니면 좀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일단 뭐 이것은 개인 차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철강주를 조정 시에 보는 것보다는 네. 한참 조정을 많이 받은 이 자동차라든지 현대차, 기아, 뭐 현대모비스, 현대위와 이쪽으로 차라리 옮겨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은 뭐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밀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. 올라갈 수 있는 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주가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.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